담아 키운다는 뜻의 반려식물. 사람들은 이제 식물에 반려의 의미를 부여하고 식물에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.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물이 필요한데 그게 딱 식물이 적합한 것 같고요. 근데 그걸 가꾸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그냥 아 되게 새순 나면 행복해요. 식물 가꾸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초보자를 위한 이동식 원유 수업이 생기고 식물원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 식물을 콘셉트로 한 이색 공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더불어 화훼단지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. 들어서기도 전부터 싱그러움이 묻어나는 이곳.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, 행복을 찾아서입니다. 색깔이 너무 좀 풀어진다든지 꽃이 핀다든지 뭐 그런 걸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신비한 것도 있고 좀 재밌는 것도 있고 예. 집 분위기도 좀 바뀌고 좋을 것 같아서 식물들 사러 왔어요. 초록으로 가득한 화훼단지 가운데 서 있으면 왠지 모르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. 그래서인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식물 홀릭입니다. 난사종류 저는 하나 그 물주기 편하던데. 편하지. 아 근데 너무 화려하고 예뻐서 예쁘다니까. 얘도 똑같아 한 번. 한 번. 일단 집을 원래 꾸밀 때 식물 없이 꾸며봤는데 그냥 있을 때가 훨씬 좋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두 개 모으다 보니까 지금은 30~40개가 되거든요. 나이가 들수록 초록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죠. 하지만 이젠 그건 다 옛말이라고요. 젊은 분들도 이제 집에 식물도 많이 키우시고 이제 선물을 식물로 하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다양하게 좀 이제 한 20~30대 분들도 다양하게 지금 오신 것 같아요. 플랜테리어를 하고 있다는 집을 찾았습니다. 어서 오세요. 2년 전부터 식물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박지수 씨. 하나 둘 모으다 보니 집 한쪽을 채울 만큼 늘어났다고요.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인테리어 완성은 식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약간 그 생기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고. 그래서 확실히 식물을 한두 개 놔보니까 분위기가 확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가족이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플랜테리어를 시작하게 됐죠. 플랜테리어는 식물이란 뜻의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인데요. 단순히 식물을 집에 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식물이 원하는 위치에 잘 맞춰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. 빛을 받아야 하는 식물, 통풍이 잘 돼야 하는 식물 등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요. 처음으로 식물을 키우게 됐을 때 데려온 앤데 이름은 스파티 필름이라고 하고요.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하면서 겨우 생명을 붙이고 연명을 시켜 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식물을 좀 잘 키우게 돼서 약간 좀 볼만한 모양이 된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그런 애죠. 식물을 기르면 교감신경을 활성화해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행복감은 상승한다고 합니다. 게다가 몰랐던 부분을 공부해 식물을 잘 길러내며 얻는 뿌듯함은 덤이라고요. 반려동물이 이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제 반려식물도 이제 제가 정성을 쏟는 만큼